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포도원에 어제 제초 작업을 했어요. 풀을 싹 깎아서 포도나무 퇴비로 쓰려고 풀을 싹 깎았습니다. 깨끗하죠? 이렇게 풀을 키우게 되면요. 풀이 양분을 만들어요. 우리는 풀은 양분을 먹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풀은요. 하나의 양분을 땅에서 받아서 햇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두 개, 세 개를 만들어서 다시 땅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시죠?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를 먹고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두 개, 세 개를 만들어서 다시 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양분을 먹는 게 아니라 양분을 만들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은 저마다 다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산야초를 가지고 한약재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한약재료를 산야초를 사용하는데 왜냐면 성분, 양미 성분이 다 다르니까. 풀들도 똑같아요. 풀들도 저마다 다 다른 양분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풀을 잡초를 키우게 되면 포도원에 보약을 넣어주는 거가 똑같아. 종합 비타민을 넣어주는 거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수원에 풀을 키운다는 것은 그만큼 땅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퇴비를 넣어주지 않아도 땅 자체에서 풀들이 만들어서 다시 땅에 넣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넣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땅을 좋게 만드는 게 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칭을 해서 풀 한 폭이 안 나게 해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풀을 키워서 자연스럽게 풀이 양분을 만들고 또 더 중요한 것은요. 풀뿌리가 땅에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 점질토들은 물빠짐이 좋지 않잖아요. 물빠짐이 좋지 않은 땅에 풀뿌리가 구멍을 뚫으면 그게 말라 죽어서 퇴비가 되고 그리고 물이 따라 들어가고 공기가 따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땅 자체가 때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뻗음이 좋고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은 양분을 만들어 넣어주기는 역할도 하지만 땅에 구멍을 뚫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퇴비의 경우보다는 오히려 땅 속에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공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물 빠짐이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풀을 장기적으로 키우면 땅의 영양 상태도 좋아지죠. 물 빠짐 좋아지죠. 또 온갖 곤충들이 살 그런 조건이 되죠. 지렁이 많이 다니죠. 또 쥐며느리 같은 그런 그 갑각류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넣어주지 않는 칼슘도 풍부하게 있다니까요. 땅 속에. 왜? 그런 갑각류들이 변태하면서 탈피하면서 남겨진 그 껍질들이 또 이렇게 분해돼서 칼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7년만 키우게 되면요. 토양 검사해 보시면 퇴비 넣어서 키웠던 밭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두둑을 만들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비가림 시설은 두둑을 만들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풀을 키워서 농사하는 것이 훨씬 더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내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키우면서 과일나무를 키우면서 이렇게 땅에 풀을 키우게 되면 저희는 포도원에 지금 퇴비를 안 한 지가 올해 17년째거든요. 17년째인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 비결은 뭐냐면 풀이죠. 풀. 그런 풀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농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